한국에서 코스트코는 가봤는데요. 그 외국에 있는 코스트코는 지금 처음 제가 가보거든요. 한국이랑 비슷할지 아니면 뭐 다른 점이 있는지 함께 가보아요. 렛츠고! 이게 아주 작은 게 10불이 넘는데 이거 되게 크거든요. 근데 8불 99. 되게 저렴한 거예요. 이 소스는 낱개로 절선 소스인데 이렇게 패키지로 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저렴하네요. 식용유가 4리터에 8불 49. 되게 저렴한 것 같아요. 쌀 많이 있고요. 사람이 많지 않을 줄 알았는데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엄청 큽니다, 규모가. 밀가루도 슈퍼마켓에선 보기 힘들었는데 여기는 밀가루도 많아요. 4개 6불 99. 거의 7불이네요, 7불. 저렴한 것 같아요. 여기는 유제품 있는 데는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 사람 앞에 하나만 살수 있어. 반갑게 불고기가 있네요, 진짜. 16불. 여기 냉동 피자가 있어요. 먹음직스러워 보이네. 굽기만 하면 돼서 편할 것 같아요. 5분에 구운 닭인데요. 진짜 저렴해요. 7불밖에 안 해요. 고기가 진짜 신선하고 좋아 보이네요. 요거 한 팩에 57불. 한국에는 이거 있을까요? 이거 너무 예쁘다. 케이크예요. 크라와상 6개에 10불. 이거 맛있죠? 이거는 맛있는 것 같아. 진짜 엄청 큰 곰인형이에요. 이제 구경을 다 하고 둘러보고 뭐 먹으러 왔는데요. 여기도 사람이 엄청 많아요. 일단 치킨 베이크랑 핫도그 이런 거 한번 먹어볼까요? 주문을 셀프입니다. 원하는 걸 누르고 565번. 565명이 주문했다는 건가? 사람이 진짜 많아요. 주문한 소세지를 받았는데 사진하고 달라요. 양파도 없고 피클도 없어요. 완전 황당해. 네, 여기다가 원하는 소스를 뿌려보겠습니다. 진짜 안에 너무 아무것도 없다. 양파랑 피클이 없다고 그랬는데, 양파랑 피클을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셀프로 넣어야 되는 거였어요. 신기하네요. 치킨 베이크도 2개 주문했는데, 반 잘라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먹을 데도 없고 손이 모자라서, 일단 여기까지만 찍을게요.
안에 보여드릴게요. 빵 자체는 되게 맛있고요. 이렇게 치즈는 근데 그렇게 많이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좀 짭짤하고 베이컨, 뭐 햄, 야채 이런 게 들어있나 봐요. 그리고 아까 그 핫도그 시켰잖아요. 그 핫도그는 그 콜라랑 같이 세트로 파는 거였는데 콜라는 무료 리필입니다. 그래서 세 번 정도 리필해서 먹을 거예요.